머리카락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를 본 곳은 어딘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침실이야. 걔도 내가 자는 방에서 같이 자거든. 아 고맙습니다. 아 뭐야. 일로 들어가 볼까? 침실. 오줌과 비누를 섞은 듯한 냄새가 나고 있어. 테일러 씨에게 가서 다시 물어봐야겠어. 한 번에 하라고. 돌멩이를 쓰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 얘가 아무리 이 게임이 뜬금없는 게임이지만. 강아지 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어제 스컹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집이 난리였거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 얼마나 지독하던지. 꼬박 한 시간 동안 그 고약한 냄새를 없애느라 고생 좀 했지. 세제가 몇 통이나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났던 거로군요. 확실히 도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갔니 멍멍아 멍멍아 멍멍아. 멍멍아. 어? 나가는 길이 있어. 부엌. 게사리와 물그릇이 놓여있대. 별다른 건 없고. 욕실. 저장. 개를 이곳에서 씻겼나 본데 아직도 끔찍한 냄새를 풍기고 있대. 개가 자는 침낭에서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난다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코를 찌르는 냄새. 냄새 따라가자. 냄새. 냄새와 냄새. 쇠. 어? 뭐야 저 뒤에? 뭐 쑥 지나갔는데? 여기다. 문 아래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있다. 걔는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테지. 그런데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네. 테일러 씨랑 대화를 해봐야겠다. 갑자기 프라이스가 개가 됐어. 우리 개가 없어졌으니 네가 내 개가 되어줘야겠구나. 이거가요? 복도에 잠긴 문이 하나 있던데요. 그건 어디로 통하는 거죠? 그건 알아서 못하게.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보여서요. 개가 그 사이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 거기는 오래된 지하 저장고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지는 몇 년도 넘었어. 여튼 안쪽을 조사하고 싶은데 자물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자물쇠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비밀번호가... 어디보자. 너무 오래돼서... 미안하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질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 촌뜨기 짓은 하지 않아. 미리 적어둔 게 있을 거야. 다행이네요. 어디다 적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난 퍼즐이라면 뭐든 좋아해서 말이지. 내 방에 있는 퍼즐 중에 하나에 암호를 숨겨두었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퍼즐을 푸는 데 필요한 단서는 트리. 그래, 바로 그게 힌트였던 것 같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하게 젊은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잠깐만. 아니 이건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어? 얘도 멍청한 듯 좀. 이 주인공도. 드리. 드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T 어디서 T? T T T T T T T T T 어디 있지? T가 안 보이니? 내 눈에만 안 보이. 아, 있다. C5인데? T가 C5에 있는데? 어? C5에 있고 R이. 아, R은 되게 많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아,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가?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틀리면은 잠깐만. 아이고, 보자. 스샷하고 잠깐만요. 아, 이런 넘나 싫은 것. 넘나 싫은 것. 어디 한번 보자. 트리 대각선으로 있다고요? T 일단 T가 여기 있어요, 그죠? 좀 키울게요, 브러쉬. 이거 어디 있어? 크기 여기 있다. T 그죠? T 여기 하나 있고 R 여기 있네. 트리 이거죠? 그러면 C, O, D, 6, E, 7, F8인데? 그럼 5, 6, 7, 8은 아닐 거 아니야. 적어놔야 되나 또 이거? 귀찮게 이리. C, O, D, 6, E, 7, F8 인 걸로 갑니다. 어디 보자. 어? 뭐야? 응? 그럼 그냥 5678이야? 어? 진짜 그냥 5678이네? 저 어머, 아니 저걸 기억 못한다는 게 나는 더 신기한데? 평범한 스타키야. 아, 일단 저장하고 걔한테 다시 갑시다. 걔 냄새 막 들어. 앵무새 정수리 냄새 얘기는 좀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걔 냄새 따라 갑시다. 막혔는데 여기는? 따라가. 어, 막혔어, 여기도. 아, 여기구나. 여기서 내려온 거 아니야, 나? 나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일로 가서.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아까 잘간 거였구나. 제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다기보다 장비가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창고로. 휘발유통하고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불 질르려고? 걔야 어딨니? 인제 냄새 안 나? 걔 냄새 안 나? 오! 뭐 지나갔어. 어딨니? 멍멍아. 멍멍아. 우쭈쭈, 우쭈쭈. 피자국을 태운 댁에서 일이 해결되진 않아. 피자국이 왜 있을까? 그게 피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오, 피자, 에이! 고마야, 이리 오렴. 왠지 가까이 갔던 큰일 날것 같은데. 고마야! 어떻게 해야 되지? 휘발유? 향기가
향기로운 휘발유 냄새 좀 맡아보는 게 어떻게 문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지. 향기로운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래. 와, 왜 저렇게 됐을까? 뭘 이제 또 주워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친해져야 될까? 그리고 아까 개 사료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 집에? 개 사료 찾으러 가자. 저장하고요. 어디 있었지? 개 사료가? 막혔고. 아, 무섭다. 개사료 어딨죠? 여긴 욕조잖아. 아, 부엌. 어, 여기 있었나? 어? 뭐야, 여기로 이어지네? 개사료가 어딨었더라? 아까 있었는데, 그죠? 개사료가 어딨더라?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에이. 개사료 아니야? 개사료가 아니었어. 뭘로 친해져야 되지? 다시 내려가 볼게요. 개사료는 아니었고. 저 휘발유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어, 컴프레셔의 연료. 어, 컴프레셔에 뭐 해놔야 되나봐. 어, 됐다. 됐어. 컴프레셔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헛간 이건 바뀌고. 컴프레셔 했는데 왜 뭐 뭔데? 세탁기? 아. 왜? 뭔데? 오. 안에 무슨 털뭉치 같은 게 있는데? 장갑. 어. 오, 깜짝이야. 오. 오. 그러면 장갑을 끼고 걔한테 가야 되나? 그럼 되나? 가보자. 거대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어. 어후, 아직도 나 뜯고 있어. 이 장갑 어때? 그렇지, 이리 와. 온다. 착하지? 테일러 아저씨가 널 엄청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착하지? 좋아, 오두막으로 가자. 응? 코끼리! 오! 여우에 피었어. 저 코끼리 뭐야? 못 돌아가는데 나?
뭐야? 우리 개를 찾아주었군. 정말 고마워. 토지증서 서명은 미리 했지. 자, 안에 들어가서 가져가. 서류를 쟁기자마자 숲을 떠나게. 나는 여기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남영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서류를 챙기자. 어, 뭐야, 또 사장들인데? 아, 자네!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뭐? 또다시 또 다른 일을 완수했구만, 자네. 완수했구만. 하하, 점점 일처리가 능숙해지는 것 같군. 능숙해. 그런데 그 더러운 똥개를 찾는 걸 도와줬던데. 예, 그런데 헬러 씨는 제법 나쁘지 않은 헛소리. 도와주지 말고 그 망할 형 엉덩이를 발로 찾았어야지. 망할 엉덩이. 부디 다음번에는 이를 엄격하게 수행해 주길 바라네. 엄격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자네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말게나,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야.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자네를 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떠오른단 말이야. 중요한! 짜증나. 중요한 거요? 그게 뭔데요? 자네가 중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던가? 이런... 자네, 당장 우리 앞에서 춤을 추게. 알겠습니다. 아, 좋아. 그래야 우리 동업자지. 예. 더 빨리. 진짜 먹고 살기 힘들구만. 진짜 짱나 먹고 살기 힘들어. 진짜 뭘까 이 게임. 뭔 상황이야 또? 무슨 상황이야? 어이, 깜짝이야. 꿈이겠지, 이거는? 와우. 와, 근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죠? 도트 게임에서 이런 분위기를 낼 줄이야. 그것도 그리고, 어? 딱 보면 되게 귀여운 그래픽인데. 아, 잘 만들었다. 으이. 내려가세요. 나갈 거예요. 저리 가세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 뭐야? 되돌아왔어. 예, 베베님 얼른 주무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베베님이 감기가 또 오래 가시네. 어? 위로 올라왔어. 어?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왔어. 나 어딨니? 요, 됐다. 어? 방금 느낌표 떴었는데? 됐다.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빨리 전화 받아. 여보세요? 브라이스 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드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구딘 부인에 대한 일입니다만. 당신이 구딘 부인의 친인척이 아닌 것은 압니다만 주변에 부탁할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 와중에 구딘 부인이 당신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어제 구딘 부인께 뇌졸중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고려해본다면야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사 때문에 약간 무기력한 상태세요. 정신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신다면 머지않아 신체도 망가지실 겁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딘 부인이 프라이스 씨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구딘 부인을 보러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프라이스 씨가 병문에 와주신다면 구딘 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프라이스 씨. 그러면 구딘 부인께 미리 말해놓겠습니다. 분명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스튜어드 씨. 구딘 부인이 지금 형세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침실. 망할 악몽인가? 아, 그것도 악몽이었어? 전화 온 것도? 전화 온 것도 악몽이었어, 그럼? 구딘 부인은 괜찮을까? 아니지? 전화 온 거는 악몽은 아닌가 봐요. 옷 갈아입어야지. 뭐야? 구딘 부인한테 간다며 뭘 또 커피 마신대. 정말 내가 주인공 커피까지 챙겨줘야 돼? 커피 머신 샀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참 호화스러움이란. 이건 무슨 게임이에요? 커피 마시는 게임입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브라이스입니다. 브라이스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드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구딘 부인을 대신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부인은 상태가 어떠신가요? 구딘 부인은 뇌졸중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뇌졸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부인께서 제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제가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거나. 꿈이 맞았네요, 그죠? 아까 그게? 꿈이 맞았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일어난 거죠? 예리하신데요, 프라이스 씨? 예, 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구딘 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시면 와보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라이스 씨. 그럼 저도 부인에게 이야기해놓겠습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부모님. 그렇다니까 여보.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니까.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벌써 우리끼리 커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또 커피 마셔버렸어. 이번 커피는 진짜 잘 만들어졌는데. 당연하죠. 커피 기계를 새로 샀거든요. 엄마 아빠 오랜만에 오셔서 하는 말인데요.
저에게 뭔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그래, 물론 있단다 얘야. 아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버리지 못한 것 같더구나. 선량한 사람들을 팔아먹으면서 말이지. 아들, 네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말이다. 욕망이 네 자신을 잡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끝이라고요. 구딘 부인은 어떻게 지내니? 듣기로는 부인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는데, 구딘 부인은 어쩌면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구딘 부인만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아마도 네가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날이 오면 그때는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가서 구딘 부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보고 오려무나. 엄마 아빠가 뭔데 저를 재촉하는 건데요. 아들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란다. 단지 우리들이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일지 말해주는 것뿐이야. 죄송해요. 이해했어요. 자포렴, 너도 마음만 먹으면 이해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될 수 있지 않니? 안에 계세요? 브라이스 씨를 찾고 있는데요.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 집중하자. 집중하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옷을 갈아입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오, 커피 마시네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맛있구만. 자, 슬슬 옷 갈아입고 나가볼까? 도장하고. 내 옷 어디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잘 만들었네. 드디어 구딘 부인을 보러 갑니다. 난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만 어쩌면 구딘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얼굴을 마주 본다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자 쓴 거 또 모자 쓰고 왔어. 저기, 안녕하세요. 안에 누구 없나요? 구딘 부인을 보러 왔는데요. 서비스가 왜 이래? 제 방송은 원래 목요일, 일요일 11시에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릴라로 게임 방송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인. 아, 부인이었어? 양배춘 줄?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 대답이 없어요. 저기 좀 지나가도 될까요? 깊이 잠드셨네. 이 병은 나중에 들어가야겠다. 잠깐만. 저장. 양로원 로비네요. 뭐래? 지나갈 수 없고. 뭐야? 셀프로 찾아야 돼? 구딘 부인도? 이 채널은 대체 뭐지? 처음 보는데.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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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어? 스스로들을 감자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감자래. 난 싫어. 아무것도 요리하지 말아야겠어. 싫어. 감자라고? 내 실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싫어. 더 나은 식재료가 필요해. 가끔이라도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저리 가, 사라져. 오, 간호사도 무서워. 아, 간호사가 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이 환자가 한 소리였구나. 안녕하세요.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어떤 감자뿐이야. 대화하시는 곳 들었습니다. 절약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어. 사람들은 더 나은 음식을 먹어야 돼. 하지만 감자만 가지고는 그런 음식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유감입니다. 뭐지? 그건가? 조리사인가? 그럼 날 내버려둬. 잠겨서 열리지 않아요.
손을 씻을 필요는 없어. 캐릭터를 직설적으로 까는 건가요? 죄다 감자야. 아까 양배추 하나 있더만. 참고로 오늘 방송은 그렇게 오래는 못해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울 가야 돼서 한 12시? 쯤까지만 할 것 같아요. 어? 뭐 누구 있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봐 거기 늙은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내 이름은 카펜터야. 여기 수이지? 아 예.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탁이야 물론 들어드려야죠. 무슨 일이신데 그러죠? 내가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전기가 나버렸지 뭐야. 내 생각엔 자단기가 내려간 것 같은데 부엌 쪽에 두꺼비 집이 있거든. 거기서 퓨즈 좀 살펴봐 줄 수 있겠나?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하죠. 아니, 구딘 부인 만나러 왔잖아. 좋아 고맙군. 열쇠를 빌려주도록 하지.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예, 곧 돌아오겠습니다.